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고 그려봅니다. 멋진 배 위에서 붉은 석양을 품에 안은 아주 낭만적인 순간을 말이죠. 올라왔으니까 좋죠. 가슴이 뻥 트립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빡. 해 속에가 그 우리 남편이 있을까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 그리움을, 또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안고 동해에서 일본까지 438km 백길 따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느리게 흘러가는 낯선 풍경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간. 선물처럼 찾아온 여름바다의 특별한 만남과 추억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여행. 크루즈를 타고 3박 4일 낭만 여행을 떠나봅니다. 항구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려 23시간 동안 바닷길을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일요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오늘 도착하고 지금 승객 하선하고 이제 뭐 제일 바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또 6시 되면은 사카이미나토로 일본으로 또 출항합니다. 지금 하선 시작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시바. 13,000톤급, 승객 400여 명을 실어 나르는 크루즈 여객선. 출항 전까지 항구에 머무는 동안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시 올리세요, 그냥. 다시 올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무슨 작업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손님들 먹을 음식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선식. 배에서 먹을 음식. 아, 여행 기간 동안 먹는 음식들이요? 예, 여행객들이 먹는 거. 최고급만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더 꽉꽉 차서. 네. 그래야 좀 이렇게 손님들 와서 돈도 좀 이렇게 좀 들고 가는데. 다양한 식재료들은 인근 동해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구해온 것들이라는데요. 일본까지 가는 동안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품질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요 실은 부진 양은 600인 정도. 얼마나 먹을 분량이? 1톤 정도. 크루즈는 이동 수단인 동시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내부를 한번 둘러볼까요? 객실이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 2, 3층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화물들 실을 수 있는 칸으로 돼 있고요. 방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방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객실은 92명까지 들어가는 객실이고요. 한 객실이에요? 예. 선상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제공할 다양한 등급의 객실들. 그런가 하면 승객은 갈 수 없는 제한 구역도 있습니다. 이제 기관실 가는 길인데요. 여기도 승무원만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벌써부터 막 열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추겁네요. 기관실 컨트롤러 한번 들어가고 엔지니어들 여기 있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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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거대하네요. 여기는 기관실입니다. 덥네요, 바깥에.
네, 여름철이라서요. 네. 또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덥습니다. 높은데요.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던데. 보통 50도 정도는 됩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기관실은 이 큰 배를 지탱하는 혈맥이자 심장. 배가 정박 중일 때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배가 출항하는 제일 첫째 조건이 그 엔진이 이상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 출항을 합니다. 일반 뭐 화물선이라든가 뭐 다른 데도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뭐 저희는 어차피 이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외계선이니까 앱은 매 순간순간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여행은 참 설레는 일이죠. 오후 3시 동해양 국제 여객 터미널. 크루즈를 타고 일본으로 떠날 승객들의 출국 수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은 딱 봐도 자매들 같은데요. 첫째 따님. 네. 둘째는 못 오시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내가 못 오고 여섯째 일곱째 처음으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갖고 네. 한 3년째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자매들끼리 일본을 한번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해가갖고 그냥 오게 됐어요. 와. 저마다 여행의 목적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갑이 되니까 뭔가 기억에 남을 거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다가 오려고 거진 저 고등학교 애들도 갔다 왔다 그러고 속초 여고도 갔다 왔다 그러고 아 이거 대속고에서 안 갈 수가 있나요? 우리도 갔다 왔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갔다 옵니다. 오늘 배에 오르는 승객들은 모두 320명. 손님을 맞는 크루즈 승무원들의 손발이 바빠집니다. 객실이 어떻게 되세요? 3층. 인데 여기 바위 아래. 승무원 50여 명이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죠. 네, 됐어요. 수고했어요. 손님들이 되게 가방을 무겁게 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보통 이제 크루즈 타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짐이 항상 좀 무겁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낼 곳은 마음에 드시나요?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네? 예, 바다도 보이죠. 처음 타봐요. 야, 인근에 살면서 이게 소재겠죠. 처음 타봐. 뭐 어머님은 계속 창밖에 바라보시네. 너무 좋아요. 바다가 보이군요. 예,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네요. 예예. 예. 그래서 계속 바라보게 되네요. 예, 난생 처음 배로 떠나는 해외여행. 어찌 설레지 않겠습니까? 속초고 동기 동창생들은 널찍한 방에 자리를 잡으셨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동창들이 240명이 졸업했는데 지난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거의 한 20여 명 친구가 이미 하늘 아래로 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년 행사를 또 할 거거든요. 40년 행사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자.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설렘과 기대를 안고 배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남이시고 저희 부사장님. 네. 예. 출항을 앞둔 조타실. 13,000톤급 크루즈 여객선을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죠.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시큰한데 부분이 지금 우리 배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이 해도상. 여기가 동해항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내일 아침에 도착할 작가님이 놨던 데 이야기야. 이 안에가.
그래서 항로를 설정해서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네, 도착지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17시간, 내일 아침 9시 정확하게 도착할 겁니다. 9시 전에 도착한 8시 50분에서 45분쯤 아마 접안하게 될 겁니다. 동양에서 일본 사카이 미나토까지 438km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조리실이 분주하네요.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 400인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주방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7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뭐만 있는 거죠? 예, 미트볼하고 어지러딩하고 냉동하고 찜닭하고 그리고 만두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파도 길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호흡이 안 맞으면은 성경들에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15분 전까지 준비했다가 손님 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조리수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준비해 나갑니다.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예, 예. 만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맛을 보시네요. 일단 한번 데쳐서 놔둔 거기 때문에 한번 상했나 안 상했나 한 번씩 맛을 봐야 돼요. 얼마나 되신 분들이세요? 아,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신규입니다. 신규? 네,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저는 2년 됐어요. 조리수들의 야무진 손끝에서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졌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선상에서의 첫 끼를 든든하게 채우고 나면 크루즈 여행의 진짜 백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상에서 바라보는 석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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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화이팅! 화이팅!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놀러 왔으니까 좋죠. 가슴이 뻥 트립니다. 정말로 스트레스 빡! 화이팅! 하나, 둘, 셋! 오케이! 너무 크게 나왔다! 화이팅! 크루즈 여행 많이 와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비행기만 타고 가다가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에는 배 타고 온다니까 너무 지루해서 싫었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자유로워? 자유로우니까 비행기는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순간 가슴을 옥죄던 답답한 일상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석양 보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마음만 그렇지 이렇게 혼자서라도 이렇게 느긋하게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거 굉장히 좋네요. 쫓기듯 떠밀리듯 달려왔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느릿하게 흘러가는 풍경 속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의 낭만을 위해 길을 떠나고 바다를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바깥 바람 쐬고 계신데 예. 이 세 분은 왜 여기 계세요?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아, 아 지금 뭐 한잔 하시는 예. 중이세요? 네, 우리 저 지난주 한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여기서는 또 선사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또 미움이가 있잖아요. 아, 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지금 바다에 누워 아닙니까? 바다에 누워. 바다에 누워서요? 바다에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저 바다에 누워 하는 식으로 바다에 누워서 잠자고 있잖아요.
살아오신 삶이랑 이렇게 느리게 가는 이 배 여행이랑 좀 닮았나요? 아니요, 앞으로 내 삶도 이렇게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한 20년만 젊어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잠자면서.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40대 후반인데 20년만 늙으면 그럼 팔팔 뛰고 그냥 지금은 저는 내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일할 것 같은데 지금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딱 이 나이네. 딱 저희 나이 같은데 제가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요. 아이고. 예. 아니 세 분 오늘 뭐 밤새도록 얘기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나눠도 3분 좋겠습니다. 나눌 거예요. 밤새도록 나눠도 3분 나눌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네요.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 승무원들이죠. 선내 바를 담당하고 있는 찬미 씨. 많이 바빠 보이네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정신이 없어서 좀 밀릴 때도 있고 바로바로 안 나갈 때도 많고. 어떻게 크루즈 승무원이 될 생각을 했을까요? 몇 년 차예요? 저는 이제 2년이에요. 중학교 때 잠깐 중국 간다고 여객선을 탔는데 거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내실에 있는 언니가 너무 이뻐 보이고 언니 너무 멋있다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일을 하는 거랑 여행으로 보는 거랑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그때 그 언니도 힘들겠구나 싶었네요. 네, 그쵸. 제가 잘못 봤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건 제 몫을 하려면 남모를 땀과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저녁에 만난 조리실 승무원들이군요. 이 방에 계셨네요. 네. 아이를 먹고 있는데. 이 복도가 승무원들 숙소가 있는 복도인가 봐요. 예. 살다 보게 테레비도 안 하고. 아이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예.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세요? 네, 숙장. 다음 주 메뉴 지금. 숙제요? 네. 승무원들 메뉴 담당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잡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검토해보고 아 요거 되겠다 하면 제가 그 승인 한번 붙이고요. 요거 메뉴 다 짰습니다. 글쎄요, 숙제를 잘 했을까요? 검토일은 나중에 자겠습니다. 선박 조리사는 한식, 중식, 음식, 양식 전부 다 해야 되는. 네. 육상하고 틀려서 해상에서는 재료가 없으면 인근으로 그때그때 재료를 바꿔서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내야 선박 조리사가 됩니다. 육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선상 생활. 개를 탄 지 이제 일주일 됐다는 조리실 막내 동욱 씨는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다 힘들죠. 힘든데 뭐 그만큼 재미있고 일단 배는 다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오히려 그게 더 친근감 있고 좋았죠. 육지에서 일하면 일 끝나면 안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 끝나도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좋죠. 가족 같고 친근하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인생이라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큰맘 먹고 집을 떠나왔어도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일찍 아니에요. 몇 시인데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에 일어났었는데 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에 또 이런 배를 또 탈까 또 다음에 또 가자면 갈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것을 구경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 한쪽은 허허롭기만 합니다. 30 중반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 항상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 머리 허연 분들이 이렇게 둘이 가면은 그것같이 조합한 것이 없어요. 그 행복이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건 나와서 이렇게 손잡고 다닌다는 그 행복. 아, 저는 그걸 못 해봤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여보 사랑해서를 왜 못 해보겠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저승에 이제 다가오지요 저도. 아유. 예전엔 차마 꺼내지도 못했던 말들. 여, 여보. 그 저 해석에가 그 우리 남편이 있을까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무친 그리움을 바다는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습니다. 어느덧 목적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일본 입항 시간은 9시, 9시, 파산 예정 시간은 9시 10분, 9시 10분입니다. 동양을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 미나토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예, 도착했네요, 드디어. 예, 도착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예, 이제 뭐 가족들이랑 이제 좋은 구경하는 것밖에 없죠. 뭐. 사카이 미나토 항은 도토리 지방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해양 관문입니다. 승객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관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다시 이 배를 타고 동해로 돌아가는 일정이죠. 승객이 모두 떠난 후에도 크루즈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관실 승무원들이 뜨거운 기계실로 모였습니다. 정박 중에 배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박때마다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보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주 작은 이상도 놓쳐서는 안 되죠. 50도가 넘는 뜨거운 기계실에서 땀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엄청 양호한데 이 정도면 시원한 거면 처음에는 후회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익숙해지고 하니까 그냥 일상 같고 이 정도 더운 거면 좀 버틸만 합니다. 처음에는 땀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증 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지간한 인내가 아니고선 버티기 힘든 선상 생활. 이제 입사 3개월, 3등 기관사 성훈 씨는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돌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구나 하면 자신감 생기고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계속하면 조금씩 올라가게 될 건데 목표는 이제 기관장님처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승객들은 과연 알까요? 누가 와서 아유 생각이야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건 떠났어요. 배 자체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잘 운전되고 있다는 것은 밑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 기관 쪽이 완벽하게 잘 정비 운영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만족감과 그 성취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내가 뭐 배에서 거의 한 20, 30년 거의 평생을 여기 해상 생활을 했는데 한편 들어놓은 다른 길을 가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래도 이게 내가 대신에 내가 남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만족합니다. 뭐 1억이나 내가 평생 한 길을 걸어왔다는 그 자부심이 오늘도 배를 지킵니다. 배를 떠난 승객들은 지금쯤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고운 모래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이곳은 도토리현의 자랑, 해안사구입니다. 사람이 진짜 조만하게 보인다. 길이 약 16km, 폭 2.4km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 언덕. 도토리 해안사구는 일본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렇게 참 좋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할 그 시간이 없었을까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도 뭐 저기 뭐야 그 병원 다니고 저는 저기 뭐야 그 공휴일만 쉬고 집사람은 공휴일 안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가지 못했었어요. 특별히 어릴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한지라 가족과 나누는 짧은 휴식마저 종종 사치가 되곤 하죠. 일로 보고 하지. 하나, 둘, 셋. 됐다. 됐나? 그래도 이번에 마음 먹고 떠나오길 참 잘했습니다. 좀 마음을 연다고 할까요? 네, 가족 간에 좀 저희가 이렇게 그거 할 때는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네, 마음을 열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물에 이제 안 돼요. 오케이. 물에 찍어야 돼. 하나, 둘. 모인 것만으로 행복하죠. 어때요? 여기 또 와보시니까. 아, 너무 좋아요. 거대한 자연을 마주하고 보니 빨리 가느라 놓치고 지나간 것들이 새삼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어쩌면 삶의 행복이란 지극히 사소한 순간들 속에 반짝거리는 것일 텐데 말이죠. 온종일 항구에 머물던 배가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내일 아침 인근 항구에서 화물을 실어야 한다는군요. 회장님 이제 다시 떠나는 거예요? 네. 출항해가지고 마요주로 새벽 5시 반이면 도착할 겁니다. 아들 복수를 온라인 클리어. 조타실 바로 옆 선장님의 방을 따라가 봤습니다. 방 잡죠? 아, 생각보다는 좋은데요. 2009년 첫 취항 때부터 이 크루즈와 함께 해온 이종열 선장. 그의 선상 생활은 19살 가판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하면 이제 새벽 5시에 일나요. 새벽 5시에 일나가지고 청소를 해요. 2시간 동안. 눈 시큼 해가지고 일하고 들어오는데 저 위에서 이상 깨끗한 옷 입고 네. 아니 제일 높은 데 있죠. 우리 막 이 브릿지 있잖아. 성격.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뭐하네.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안고 다니면서 콘서트 만치고 돈도 많이 받고 아이고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바꿉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노력해 선장이 됐죠. 그런데 선장 자리에 앉고 보니 또 다른 걱정과 고민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어느 순간 선장이 되니까 근무하다 그래야 되나. 막상 딱 그 자리 가보니. 예, 딱 가니까 이게 혼자야. 나는 주변 사람들 많을 줄 알았는데 결국 혼자가 된 거야. 혼자. 이게 저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좀 더 지나서 후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후회는 않고 그냥 잘 걸어왔다 꾸준히 걸어왔다 한 게 막 오르지.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그 외로운 길을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새 바다를 달려온 배가 마이지루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화물을 실어야 합니다. 화물을 실으려 화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좀 적당히 있습니다. 어떤 화물 종류를 사용해요? 자동차랑 샤시 실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도 실어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되게 많죠. 중고차. 예. 중고차는 네, 블라디보스토크 갑니다. 이 많은 중고 자동차들은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크루즈가 싣고 떠날 중고 자동차는 약 70대. 여기서 신속하게 화물을 처리한 다음 다시 사카이 미나토로 이동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밤에서 오셔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요? 네, 일단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피곤했는데 작업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이 확 깹니다. 들여다볼수록 참 쉽지 않은 선상 생활. 그럼에도 마음을 붙드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풍경이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냥 좋잖아요. 바람 불고. 이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한번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바다의 매력.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제 질릴 것 같은데도 좋고 이제 안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이제 뭐 딱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배를 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안 타고 바다를 멀리하면 또 생각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 같던데 저만 그런가? 객실 승무원 막내 민수 씨는 일본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그는 언젠가 더 큰 바다로 나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본 사카이 미나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입항하면 한 번씩 진짜 이제 대형 크루즈 선이 있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한 번쯤은 나도 저기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승객으로 그냥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승무원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승객들이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님이 얼마나 많이 몰렸나 시간이 좀 변경이 되는데 5시 반 아니면 8시쯤에 8시. 예. 5시 반, 8시 사이 이제 손님들이 그때 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무원들도 바빠지시겠네요. 예, 이제 저희도 올라와서 이제 다시 마무리 업장 정리 한번 더 하고 네. 뭐 미비된 상황이 없는지 한번 더 하고 누군가의 즐거운 한때를 위해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백경표 이게 보시면은 그냥 직급이 이제 나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이게 매니저하고 백경규라고 327명 자전거 올라오면은 램프 쪽으로 직접 손님이 가져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경찰이랑 필리핀 애들 3명 해가지고 모두 손님 맞을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고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내봅시다. 오늘도 파이팅! 네! 백일하네 지배인님. 네. 이제 또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시겠네요. 그렇죠. 여행 나가셨던 분들 이제 또 45분 뒤면은 네. 승선하시니까요. 네. 그분들 나갔다 오신 분들 좀 피곤한 분도 있으실 거고 여행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그분들 또 즐겁게 해드려야죠.
자전거 트레킹을 떠났던 분들이 제일 먼저 돌아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예. 아, 너무 힘듭니다. 우리 막 한국에서 타는 거랑 또 이제 외국에서 이거 또 자전거 라이딩 어떠시던가요? 아, 너무 멋있죠. 끝내줍니다. 아이고, 이건 누구요?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여행 잘 하셨습니까? 예, 재밌었습니다. 와이프 드시려고 이렇게 맛있는 좋은 거 샀습니다. 아, 예. 어떠셨습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너무 좋았죠. 아,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속에 담았던 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서 다음에 꼭 만나자. 꼭 건강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얘기는 건강 이야기였어요. 여행이 만족스러웠던 걸까요?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씨 가족도 도착하셨네요. 첫날 낯설었던 배도 이제는 한결 익숙한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첫 해외여행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즐거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떠올리며 두고두고 여름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일단은 뭐 저희가 첫 해외 나갔으니까 그 여기가 해외라 뭐 일본이라는 그거를 이제 그 사진 찍었던 거를 애들도 그렇고 지금 뭐야 그 저희도 이제 해외 땅을 한번 밟아봤다. 네. 그걸 보여주려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 집사람한테나 애들한테나 잘 해야죠. 네. 앞으로 이제 뭐 소름아 애들 잘할게. 알았지. 아유. 아유 남편분이 그 평상시에 이렇게 뭐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평상시에 항상 미안해하고 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 오면은 잘 도와줘요. 예. 그렇게 가족들 사이 마음의 거리가 한 뼘쯤 더 가까워집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네. 구경 잘했어요? 아 너무 네. 궁금했어요. 어머님이 여행을 네. 하시는지. 네. 아니요 재밌었어요 오늘. 정말로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기 뭐냐 그 어디? 그 모래성 거기가 정말 재밌었어요. 거기가 제일로 뜻깊었어요. 그리고 가서 물에도 발 담그고요. 넘어갔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 올 때까지를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대강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내일은 또. 꼭꼭 눌러 쓴 손글씨. 이 여행이 할머니에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애틋한 마음이 만져집니다. 나도 여기 내가 네. 여기요. 네. 배에다가 뭘 차신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다 여권, 돈, 그것밖에 안 탔어요. 여기 딱 배에 차니까 만족하시죠? 네. 네, 그거 네. 그래야 돼요. 짊어진 가방 자꾸만 풀러내리려면 귀찮지 않아요? 네. 아쉬움을 남겨둔 채 배는 사카이 미나토 항을 떠나갑니다. 즐거웠고 뭐야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한 번 계획 잡아야지 이제 이 기회를 잡아서. 3박 4일 크루즈 여행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선상의 낭만이 깊어가는 밤 술 한 잔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외국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줄리안 너무 잘한다. 아, 줄리안 너무 좋아. 저 탐 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해줬더니 매우 매우 좋아해요. 아, 근데 어떻게 합숙을 하셨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밀어냈어. 여기 앉았는데 이렇게.
또 찰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레비. 바로 이런 게 여행의 참맛이겠죠. 딸부잣집 다섯 자매들도 한껏 흥이 올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크루즈 여행. 그런데 한국 여행에선 맛볼 수 없던 낭만과 여유가 있더랍니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른 자매들이 시간을 맞춰 다 함께 움직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정말 많이 웃었어요. 남은 거는 웃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끼리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게 너무 좋고요. 건강할 때 정말 누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좀 한 해 한 해 살아서 매년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랄 땐 티격태격 싸울 일도 많았던 자매들. 세월이 흘러 이젠 함께 늙어가는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됐습니다. 송행남 할머니시군요. 왜 혼자 나와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 왜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노시죠? 왜 이렇게 후다만 보세요? 아, 저는 원래 술을 입에도 안 대봤어요. 그 전에부터. 그래, 친구들이 날 보고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보지요, 좀. 좀 바보스럽게 살았지요. 그래, 다른 친구들이 그래, 야, 태껏 뭐고 살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 그런 건 후회 안 해봤어요. 이 배를 타고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다면 그렇죠. 누구를 좀 만나고 싶으세요? 그 옛날에 우리 남편이죠. 옛날에 우리 남편 만난다 그러면 어디도 가고 싶지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 사랑해 하면서 그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살면 되잖아요. 부지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만 하면은. 35살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사람매를 키웠다는 할머니. 아저씨들은 아직 안 오셨네. 여행은 그 고달팠던 삶을 위로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가 없죠. 옛날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글씨도 이상하잖아요. 나만 알아보는 거예요. 나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메모지가 없으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재미만 있었던 것 뿐이지. 재밌어요. 그럼 이제 내일은 이제 내일 집에 가는 것 써야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이어지겠죠. 오늘 밤 어떤 꿈 꾸실까요? 오늘은 아까 그 말하듯이 정말 꿈에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내 그 사랑하는 그이가. 할머니,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얼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전,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나왔던 동해항. 길이 시작된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땅이 보이니까 마음이 반갑고 그러네요. 저도 그래. 항해 하다가 유난히 보이면 일단 안심이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뭔가 보이면 안심이 됩니다.
다 그래. 저뿐만 아니라. 순조로웠던 항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떠세요? 마지막까지 다 승객분들이 안전하게 하선해야 되니까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그래요? 이제 다 내리시고 나면은 그때는 조금 편해지고. 승객들이 모두 내리면 배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납니다. 운항은 잘 된 거죠? 예,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왔대요. 이제 다시 치열한 일상이 시작되겠죠. 사흘 전, 여행을 떠나올 때보다 승객들 표정이 한결 밝아져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정을 함께해온 승무원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승객분들이 마지막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좋은 표정으로 내려가시는데 다시 승선하셔서 또 이걸 여행을 하시면은 또 찾아주시면은 하는 마음이 저희는 제일 좋죠. 여행 내내 참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던 송행남 할머니와도 이별이네요. 갈게요. 어머니 드디어 한국땅 밟으셨네요. 네. 네, 어서오세요. 네. 다시.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일기 쓰실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쓰실 거예요? 아쉽지만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참 기분 좋다고 써야죠. 아쉬웠는데 네. 또 오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네. 할머님, 건강하게 오래도록 좋은 세상 구경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꿈처럼 흘러가버린 바다 위에서의 시간. 짧아서 더 강렬했던 3박 4일이 모두의 기억 속에 행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바랄까요? 이제 배는 새로운 낭만 여정을 준비합니다.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 받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오늘도 러시아 가는 항차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냥 계속 좋아서 하는 일이고 새로운 승객 맞으면은 저희도 재밌어요. 늘 같은 승객이 아니고 저희는 뭐 승객 그냥 승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늘 새롭잖아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좀 오래 타는 것 같아요, 계속. Hey, no vayas presumiendo por ahí diciendo que no puedo estar